2022년 중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카페 TV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전면 개방, 더 까다로워진 중국 기업 해외 상장, 외국인 주재원 세 부담 증가, 자산 관리 상품 규제 강화 등 새해 들어 중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규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승용차 제조 기업의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이 철폐됩니다. 내년부터 해외 기업도 중국에서 지분 100%를 가진 승용차 제조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중국 현지 자동차 기업과 합자 방식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 한도도 50%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외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전기차, 2020년 상용차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폐지했으며 새해부터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도 이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와 기아도 중국 내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기아차는 중국 현지 둥펑 자동차와 설립한 합작법인 둥펑 웨이다 기아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부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은 더욱 까다로워지는데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의 중국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주무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희토류, 교통 운송,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IT 기술 서비스업, 교육, 담배, 미디어, 영화 등 모두 31개의 분야입니다. 해외 상장을 하더라도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총합이 총 30%를 넘어서는 안 되고 개별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10%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산업에 대해선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새해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 촉진을 위해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도 조정했는데요.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940종의 상품에 수입 잠정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해보다 71종이 늘어난 것인데요. 수입 잠정 관세율 대상에 오르면 최대 통상국에 부과하는 세율 대상 제품이라도 우선적으로 잠정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통상 잠정 관세율이 최애국 세율보다 낮은데요. 중국은 매년 잠정세율 대상을 조정하는 식으로 특정 제품의 수입 관세를 조정해 왔습니다. 올해 수입 잠정 관세율 적용 대상 품목은 연어, 대구 등 고급 수입산 해산물, 스키 용품 등 빙설 스포츠 제품, 항암제, 인공관절 등 의약품입니다. 새해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공식 발효되는데요.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으로 출범하는 RCEP는 영내 인구가 23억 명, 연간 영내 총 생산이 세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입니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일본,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일부 수입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하며 특히 이들 국가가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 심지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 관세 양허를 처음 적용해 일본에 대한 평균 세율은 기존 7.5%에서 2.2%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비준 절차가 늦어져서 내년 2월 1일부터 RCEP에 정식 합류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는 개인소득세 과세 방식도 일부 변경되는데요. 특히 연말 상여금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묶어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의 연말 상여금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따로 과세한 것과 비교되는데요. 중국은 연봉, 노동보수 등 노동소득의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해 과세 불공평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원래 새해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외국인 주재원에게 부여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우대 혜택은 2023년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앞서 2022년 새해부터 외국인이 기본 급여 외에 별도로 받는 집세, 언어 교육비, 자녀 교육비 등 보조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할 예정이었으나
가뜩이나 중국 내 경기 둔화와 판매 부진, 임금 상승 등으로 고심 중인 외국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중국 자산 관리 상품 감독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는 앞서 2018년 중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기관 자산 관리 업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 의견에 따른 것인데요. 지도 의견은 자산 관리 상품의 원금 및 수익률 보장 행위를 금지하고 다수 자산 관리 상품 자금을 한데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캐시플링을 금지하는 대신 자금을 상품별로 독립적으로 관리해 투자 및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별도의 위험 준비금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자산 운용사의 전문성이 부각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중국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